우리에게는 생기가 필요하다.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각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사각을, 그 악령을, 그 잡신을 거부해야 된다. 쑥을 무릅쓰고 거부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 생기라는 것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어떻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그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죽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생기가 없는 죽어 있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생기는 여러분, 생기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그 본질이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는 에너지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자, 그것은 전지 전능하다. 초인간적이다. 아, 그렇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힘을 생기라고 그러는데 그 생기가 우리에게 뭐가 되냐 하면 뭐가 돼요? 생명이 됩니다. 자, 그 생기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생기를 받으려면 뭐를 받아야 돼? 사랑을 받아야 돼. 그럼 그 사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뜻 안에 있습니다. 뜻은 어떻게 나타내요? 내가 어떤 뜻이,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뭘로 나타내요? 말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은 사랑이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 그래요. 아시겠죠? 생명의 말씀. 아, 이 하나님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탁 깨달을 때, 이 놀라운, 이 놀라운 유전자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암이 나려면, 여러분, 첫째, 암세포를, 내 T세포가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을 해서 암세포를 모조리 다 죽여버리면 됩니다. 죽인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면역력이 어떻게 강해져야 돼. 그래서 면역력이 강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생기를 과거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 유전자가 왕성하게 켜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암이 낫는다는 말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암세포로, 비정상적인 세포로 변질되어 있을지라도, 그 암세포 속에 있는 변질된 유전자가 다시 정상적인 유전자로 회복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전자 회복, 에 대해서 이제 잠시만 이 유전자 회복 DNA 회복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즉 DNA는 망가져서 변질되어도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다는 거. 이제 이것만 알면 모든 병은 유전자가 변질돼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모든 병이 낫게 되어 있다는 말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왜? 유전자라는 것은 변질되어도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 자, 그래서 모든 질병은 회복되도록 이미 계획이 짜져 있다. 프로그램이 깔려 있다.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자, 이게 이제 유전자의 구조입니다. 그렇죠? 두 줄이 있고, 두 줄이 있고, 여기엔 두 줄 사이에 이런 네 가지 색깔로 표현된 노랑, 빨강, 파랑, 초록으로 표현된 물질들이 탁탁, 어떻게 되어 있어요? 조립이 탁탁 되어 있어요. 조립이. 그래서 유전자는 무슨식 구조다? 조립식 구조다. 이 조립식 구조가 좋은 거는 왜 좋아요? 네, 망가지면 그 망가진 부분만 갈아 끼우면 돼. 그게 조립식 구조의 장점이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유전자를 이렇게 보면, 이게 유전자의 본래 구조지만 여기 보면 이렇게 조립이 돼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부속품이 뭐냐면 이 네 가지 부속품이 있어. 줄을 이어서 길게 긴 줄로 만들기 위해서 줄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막줄, 이 토막줄을 이어주는 이게 붙여주는 이런 갈색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네 가지 종류의 염기라는 물질이 있어요. 염기. 그래서 이 줄에 염기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갈색 물질이 붙어 있으면 요거 한 개를, 요거를 장난감 돛담배다라고 생각하세요. 이 돛담배 한 척이 DNA야. DNA는 우리 한국말 하면 핵산이라는 말입니다. 핵산. 그래서 이 핵산이 몇 종류가 있어요? 네 종류가 있다. 이 네 종류의 핵산이 이렇게 조립이 탁탁 돼. 네. 조립이 돼요. 그래서 조립이 돼가지고, 이제 요렇게 몇 개를 조립해서 몇 개를 연결할 수 있죠. 그 이거를 길게 해서 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자는 네 종류의 DNA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아, 조립이 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유전자의 전체 구조예요. 자, 근데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줄이 두 줄인데, 이 두 줄 안에 네 종류의 이 물질이 색깔이 계속 같은 거야. 끝없이. 네. 이게 뭘까요, 이게? 여러분, 책을 탁 열어보면 계속 끝없이 뭐가 나와? 글자가 나와. 여러분, 컴퓨터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드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를 꺼내가지고 탁 보면, 확대해서 탁 보면 뭐가 찍혀 있어? 0하고 1하고. 0하고 1하고 밖에 없어. 그래서 1, 1, 0, 0, 0, 1, 1, 1, 1, 1, 1, 0, 0, 0, 0, 0, 1, 뭐, 그 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뭐밖에 안 보여요? 우리 눈으로는 0하고 1밖에 안 보여. 근데 그게 뭐예요? 글자예요.
아시겠죠? 글자라는 거는, 여러분, 이렇게, 부호가 있으면, 자, 예를 들어서, 0이 두 개고, 1이 두 개. 이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무슨 뜻이다. 우린 몰라. 그런데 컴퓨터 전문가들은 알아요. 근데, 0101 같으면, 이거는 뜻이 같게요, 다르게? 다르지. 예. 그 다음에, 0110. 또 같은 1 두 개, 0 두 개지만, 뭐를 바꾸면? 네, 순서를 바꾸면 뜻이 다르죠. 여러분, 유전자도 네 가지 글자야. 그래서 순서만 바꾸면 온갖 뜻이 다 돼. 글자야, 글자.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세포 안에 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봅시다. 보면 책, 그런 무식한 사람한테 책을 보여주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종이 덩어리라 그래. 종이 덩어리. 맞아요, 맞아요. 맞지. 그래서 그런 사람 뭐 모르는 사람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야. 책이 뭐냐? 그럼 종이 덩어리죠, 뭐. 그 다음에 또 조금 유식한 사람한테 책이 뭐냐 물어보면 뭐 이렇게 몇 장 책 들춰보고 글자 덩어리네요. 그 사람은 글자 정도는 알지만은 무엇을 몰라요? 그 문장의 뜻을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글자 덩어리라 그래, 책은. 자, 그런데 공부 좀 한 사람이 보면 뭐예요? 아, 이 책은 참 좋은 책입니다. 그냥 종이 덩어리가 아니야. 그냥 글자 덩어리도 아니야. 아, 참 좋은 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여러분, 근데 글자라는 것은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절대로 세상에 생겨날 수 없어요. 글자가 어떻게 지 마음대로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 그러므로 글자가 존재한다는 건 그거는 과거에 누군가가 뭐예요? 그 글자를 만들었다. 만들었어. 여러분, 우리 콩나물 대가리. 콩나물 대가리 누가 만든 거예요? 음악가들이 만든 겁니다. 그러면 작곡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콩나물 대가리를 그 곡이 우연히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나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 한글도 우연히 생겨난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세종대왕께서 왕위를 아들 문종에게 물려주고까지. 세종은 죽어서 왕위를 물려준 게 아니에요. 왜 물려줬게? 글자 만들려고. 참 특별한 왕이에요. 왕위를 물려주고, 왜? 그 당시에 어려운 한문 쓰니까, 평민들이 글자를 몰라가지고 너무너무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불쌍히 여겨서 평민들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글자를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세종대왕이 만들었기 때문에 한글이라는 글자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이 유전자 글자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나타난 게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는 다 그대로 만든 거예요. 사실 여기 꽃이죠. 이 꽃 색깔이 여기 색깔도 다르잖아요. 꽃 모양 이런 게 여러분 유전자에 다 기록돼 있어. 향기 이것도 그냥 지 마음대로 이런 거 아니에요. 딱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다 꽃 모양이나 색깔이나 이런 것이 다 그 색깔이 나오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유전자를 만드신 분이 유전자를 마음대로 조절하실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이 유전자를 안 만들었어. 그러니까 인간이 유전자를 조절한다는 것은 피시각각 조절한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장이 나면 어떤 기계가 고장이 나면 이거는 고장이 나면 어디 갖다 줘야 고칠 수 있어요. 만든 곳에 만든 회사에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우리 사람은 고장이 나면 사람이 사람을 만들지도 않았으면서 고쳐보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그렇죠. 그걸 여러분이 다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유전자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보면, 이 유전자에 어떤 발암 물질이나 나쁜 물질이 와서 탁 때렸단 말이에요, 유전자를. 이 유전자를 탁 때리면 이렇게 유전자의 구조상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이 조립, 끼어 맞췄던 조립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이 DNA에 여기 이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전체적으로 찌그러지고 이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런 변질이 많이 쌓인 게 암세포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우리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가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모를러요. 몰라요. 이렇게 되어 있는지 몰라. 그, 이제, 이렇게 변질되고,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되는 거예요. 그, 우린 몰라요. 이런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암에 걸리면서 산다고. 그래서, 유전자가 상하는 거예요. 손상을 입는 거지. 어떻게 손상을 입을까? 방사선을 쬐다든가, 센 에너지를 받아들 방사선을 쬐. 그러면 손상 입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센, 제일 센 생체 전자파가 생겼어. 무슨 파? 가마파.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이렇게 손상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시시각각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손상이 생겼을 때 빨리빨리 이걸 복구시켜야 돼요. 복구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손상받은 DNA를 어떻게 제거해야 되겠죠. 제거하고 그 다음에 신품 DNA를 대체할 수 있는 DNA를 갖다가 끼워 맞춰주면 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되도록. 그러면
이제 우리는 모르는데, 이 유전자 회복, 또는 복구, 복구 물질이라는 것이 세 종류의 물질이 있습니다. 이런 물질, 소방관 아저씨 같이 생긴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수리공 아저씨처럼 생긴 물질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 마지막 마무리하는, 그, 물질이 있어. 그래서 제일 먼저 이 유전자의 구조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구조를 계속 검사하는 이 소방관 아저씨가 먼저, 아! 여기 손상이 갔구나.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제거해야 돼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뭐가 발달해 있어요? 예, 아구가 잘 발달해 있어가지고, 칵! 잘라먹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잘라내버려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저씨가, 이 딱 맞는, 정확한 대체 부속품을 갖다가 끼워 넣어야 돼요. 여기는 뭐 아주 쉽게 보이지만은, 여러분, 이거는 사실 기적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포 안에 그 유전자, 염색체가 23개가 있고, 그래서 염색체는 유전자를 실로 볼 때 유전자 뭉치, 실뭉치인데, 실이 다 이렇게 생겨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쌍, 예, 그 DNA와 DNA가 어떻게 조립된 쌍이 여러분 30억 쌍이 됩니다. 그러면 이 수리공 아저씨가 우리가 아저씨 서름처럼 그려놨지만 이게 아저씨가 아니야. 이거 그냥 물질입니다. 물질. 자, 이 물질이 어떻게 이 30억 쌍 되는 이게 어디에 이게 이런 손상이 있는 있고 어딘 줄을 30억 군데나 돌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여기가 아니네 그다음에 여기도 아니네 이러면 평생 가도 복구가 안 되겠죠. 아주 그래서 정확한 부위에 이 부속품을 탁 가지고 가는 확률은 30억 분의 1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위치가 30억 분의 1이고 그다음에 이 DNA도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그렇죠? 네 가지 종류의 한 가지를 정확하게 골라와야 돼. 그럼 그거는 4분의 1의 확률이죠. 그렇죠? 그러면 30억 분의 1 곱하기 4분의 1 하면 총 확률이 몇 분의 1이에요? 120억 분의 1이에요. 이거는 우리 인간의 기술로는 못해. 그런데 이게 착착착 되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가져와서 가져와서 여기 탁 끼워 맞춰줍니다. 맞춰주면 마무리공 아저씨가 와서 마무리공 아저씨 뭐 갖고 오는 거예요? 실바늘 가져와가지고 착착해서 꿰매버리며 따다 정상적인 건강한 유전자로 변하면 암세포도 정상세포로 어떻게 돌아갈 수 있어요. 이때 여러분 박수 치셔야 돼. 치면 이 소방관 아저씨, 그다음에 수리공 아저씨, 마무리공 아저씨, 이 아저씨 세 종류의 아저씨들을 유전자 복구 물질이라고 그럽니다. 이 복구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켜져요.
생기를 받고 켜지면 이 복구 물질들이 생산이 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에 계속 알파파가 유지되고 내가 즐겁고 노래도 부르고 웃고 운동하면서 맑은 물 마시고 건강한 음식 먹고 이러면서 뉴스타트 생활, 내 건강에 가장 좋은 상태를 뉴스타트로 유지시키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척척척척척 유전자 복구가 되기 시작. 그래서 암세포가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말 기쁘게, 긍정적으로 그런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왜? 이 소방관 아저씨, 수리공 아저씨, 이 복구 물질들이 어떻게 왕성하게 생산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생기를 안 받고 계속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사각만 하고 있으면 유전자들 다 꺼져. 그래가지고 복구가 안 돼요. 소방관 아저씨 안 만들어. 수리공 아저씨도 안 만들고. 만들 수 있도록 다 해놨는데도 내가 선택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놀랍게도 이 유전 이렇게 유전자 복구 물질들이 생산되도록 되었습니다. 자, 이래서 손상된 유전자는 다시 복구시켜서 정상적 구조를 가진 정상적 유전자로 복구시키고 꺼진 유전자는 생기가 와서 또 어떻게 켜주고 이래서. 생기가 들어가면 방금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아담이라는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게 되어 있어. 뭐만 있으면 생기, 생기만 있으면 그런 것을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생기가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방금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신 대로 흙으로 만들어진 죽은 사람이 생기를 받아서 살아났다? 참 황당한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과학적으로, 유전자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맞는 말이에요, 안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거를 무조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이러면 황당한 얘기가 돼. 그건 아무것도 모르고, 나 혼자서 사람이 죽으면 못 살아나. 그렇게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현대 의학에서도 어떤 생명체가 죽었다. 그럼 뭐예요? 그걸로서 끝이다. 죽은 생명체는 다시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도 배웠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난 얘기가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의사들도 뭐 그거는 종교적인 얘기고 과학적으로는 살아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건 종교에서 하는 얘기다. 그러나 여러분이 뉴스타트 강의를 들어보면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의학계에서 그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왜? 죽은 것들이 어떻게 살아나는 게 있어.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고 하면, 여러분, 아주 유수한, 예를 들어서, 서울대학, 의과대학, 의대병원, 응급실이다.
이제 앰뷸런스로 환자를 환자가 왔다. 그런데 출발할 때는 살아 있었는데 오는 도중에 어떻게 죽어버렸다. 그래서 그 전문의가 와서 탁 검사해봐도 이게 죽은 거야. 그래서 사망 진단서에 확인서에 사인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법적으로도 죽은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어떤 환자가 살았냐 죽었냐를 분간하는 것은 쉬워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첫째, 뭐, 숨 안 쉬어. 그렇죠? 그 다음에 맥박 잡아봐도 없어. 청진기로 심장 소리 들어와도 심장 안 뛰어. 혈압제 보니까 뭐예요? 혈압도 없어. 0이야. 그 다음에 동공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죽은 사람은 동공이 확 열려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아직도 안 죽은 사람이라 그러면 밝은 전지로 눈을 아주 그 눈에다 비춰주면 어떻게? 이게 쫙 오므러듭니다. 그러면 안 죽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안 오므러든다. 그러면 죽은 거지. 쉬워. 그래서 분명히 죽었었어. 그래서, 교수님이 사망 확인서에다 사인했어. 아, 그런데, 3시간, 4시간 후에 가족들이 온 거야. 죽었다고 연락을 했는데 가족들이 왔어. 4시간 후에 가족들이 와서. 죽었으니까 비닐을 백 안에 넣어놨지. 쭉 열어보니까 어떻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이래서 그런 일을 당한 교수님들은 똥 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하겠어. 사는 사람은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창피하고 그게 또 신문에 나고 이렇게 되면 서울의대 똥 된다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뭐, 아, 그게 새 나가지는 않은 거야. 그러나 그 응급실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해요. 그런데 당사자 교수는 아무리 생각해도 죽었었어. 그걸 자기가 살아있는데 죽었다고 할 그런 이유가 하나도 없었고 자기로서는 확실한데 이 사람이 환자가 살아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게 서울대 의대에서만 이런 거 세계 각 유수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그런 일이 가끔씩 다 일어나고 있었는 건데 너무 창피하니까 뭐예요? 입을 닫아버린 거야. 그런데 누군가가 이거 아니야 하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 미국에 그 개구리가 그 시에라 마운틴 그 산맥에 사는 개구리가 있는데 이 개구리는 겨울만 왔다 그러면 얼어버려요. 숲속에 사는 개구리인데 이제 그래서 겨울 내내 얼어 있다가 봄이 되면 살아나는 그런 개구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그리고 여러분 이 물고기들도
속 냉동이 너무 날씨가 추워져서, 예를 들어서 금어나 또는 다른 물고기들도 그래요. 그래서 물고기들이 완전히 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얼면 죽는 거야. 그런데 녹이면 뭐예요? 살아나는 물고기가 있어. 얼마 전에 돌아가신 이어령 씨도 생명이 자본이다라는 책을 한 3년 전에 썼었어요. 그 책 처음 시작편에 보면 금붕어가 얼어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이야기를 써놨어요. 이게 생명이란 게 뭘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 개구리들도 그런 죽었다가, 얼어 죽었다가 살아나는 개구리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개구리들을 그 지역에 가서, 잡아다가 실험실로 데리고 와서 일부러 얽혔어. 여름에 가서 잡아와서 이제 실험실로 데려와서 냉동을 꽁꽁 시켰어. 그리고 녹였어요. 자, 봅시다. These are the wood frogs that were caught last night. They've spent the whole winter on the forest floor, and most of that time they were frozen solid. I'm sure these frogs thought that they were all done with freezing for the year, but unfortunately they're not. We're putting them back in the freezer today. 자, 네, 플라스틱 박스 안에 넣고 재확인을 하고 닫아가지고 냉동칸에 갖다 놨습니다. The freezer is set at 8 degrees below freezing. 냉동칸 온도가 영하 8도. In a matter of hours, they'll be hard as rocks. 그래서 밤을 호박 셉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와서 열어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꽝꽝 얼어 있어요. 돌덩이 같이 얼어 있어요. 딱딱 소리가 나요. And their hearts are stopped. 예, 심장도 안 뛰고, 예, 뇌파도 제 보니까 뇌파도 안 나타나고 완전히 죽었어. Yet they're still alive. 그런데 한번 녹여 봅시다. You can see one that's completely frozen still. We've just taken out. It's hard and crunchy. Whatever situation they were in last, they'll freeze in. This one's legs are frozen up, and it's very hard and crunchy. 이 고속 촬영한 거예요. 두 시간짜리를 축소했습니다. 눈 보세요. 야. Over a couple of hours, it makes a miraculous and complete recovery. Immortality might be ours if we could manage to do the same. 자,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죽어도 살아 날 수 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냉동생물학. 예, 네, 냉동생물학. 그걸 크라이오바이올로지라고 불러. 크라이오 바이올로지. 여러분, 그러면 이 개구리는 왜 살아났어요? 자, 왜 얼어서 죽었어? 그러면 얼어서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살았다는 말은, 살아있다는 말은 뭐가 들어갔다는 말입니까? 생기가, 생명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다가 겨울철이 돼서 온도가 내려가니까 어떻게 됐다? 죽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기가 떠났다. 살고 죽는 것은 생기가 왔다, 생기가 뭐예요? 갔다. 그게 살고 죽는 거야.
우리는 그냥 죽었다. 그렇지. 자, 여러분의 핸드폰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의 생명은 뭐예요? 전기. 핸드폰, 우리에게는 생기. 핸드폰에서는 전기. 핸드폰도 살았다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어요. 뭐 없으면 죽어? 전기 나가면 죽어. 우리 사람도 생기 나가면 죽어. 핸드폰이 전기가 나가서 죽었다가도 다시 전기가 들어오면 핸드폰 살아요, 안 살아요? 살아. 우리 사람도 생기가 나갔다가 다시 생기가 나가버려서 죽었다가 다시 생기가 들어오면 사는 거예요. 개구리도 그런 거야. 여러분, 의의가 없으신 모양인데? 이 얘기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왜? 생기만 들어오면 죽었다가도 뭐예요? 살아날 수 있으니까 암 걸린 거 하나쯤이야 문제 없다 이 말이에요. 네. 왜 이거를 눈치를 못 채? 와, 그러니까 죽은 것도 살아날 수 있는 판에 유전자가 약간 변질이 돼가지고 병이 생긴 거 낫는 거는 세발에 피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눈치를 팍팍 채서 야, 그러네 정말. 그래 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 대학병원에서도 뭐라 그래요? 야, 그러면 사람도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냐?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사람도 어떻게 죽었다 살아날 수도 있는 거야. 왜? 생기가 나가면 사람은 죽고 어떻게 생기가 다시 들어오면 사는 거야. 예. 그래 가지고 냉동 생물하는 학문, 새로운 학문이 생기고 그래 가지고 이제 응급실, 그래서 이제 그 각 대학병원 그 응급실 병원 대학병원에서 와, 우리가 바보 짓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기도 했구나. 우리가 잘못 사망 확인서를 쓴 것도 뭐예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병원에서 다 이런 일이 있겠구나. 그래서 다 물어봤다고 그랬더니 다 있었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현대의학에서 처음으로 무슨 말을 만들어낼 수 있었냐면 자동소생현상이라는 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동적으로 소생한다. 사실 자동소생은 아니에요. 소생한 건 뭐 때문에 소생한 거예요? 생기가 들어온 거예요. 그럼 생기는 누구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무조건적 사랑의 그 에너지가 들어오면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일이 있다가 이란에서 어떤 사건이 터졌냐고 하면 이게 굉장한 사건이었어요. 온 세계가 놀랍다고 그냥 여러분 유전자가 변한다는 것도 여러분 타임 잡지에 이렇게 타임 잡지는 의학 잡지가 아니야. 그런데도 이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다 해서 타임 잡지 표지에다가 막 대서 특필로 때렸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조용해요. 왜 그런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 한국에서는 유전자가 변한다 이런 소식이 없어. 신문에서 왜 조용한지 모르겠어. 자,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터졌냐고 하면 이란에서
그 이슬람 국가에서는 마약 사범들은 교수형이야. 사형이야. 예. 네. 목매달아 죽어. 그래서 37살 된 어떤 그 이란 청년이 마약 사범으로 체포돼 가지고 교수형을 받고 사망 확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감옥에서 일하는 공무원 의사가 있고 그다음에 외부에서 일하는 의사 두 사람이 와서 각각 다 체크해 보니까 사망이 확인됐어. 그래 가지고 이제 냉동실에 넣었어, 시체를. 그리고 이제 가족들에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시신 인도, 가족들에게 시신 인도는 사형 24시간 후에 이제 시신을 인도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가족들이 왔는데 이 서류가 미비야. 그래가지고 시신은 냉동실에서 꺼내놓고 그날 온 종일 가족들이 시내를 댕기면서 서류를 가까스로 이제 서류를 해가지고 저녁 때가 돼서야 이제 다시 감옥으로 와서 시신 인도를 이제 받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드디어 허가를 받고 이제 비닐백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이란에서. 왜 난리가 났냐. 이제, 가족들이 와서 뭐요? 집으로 데리고 가야 돼. 난리가 났습니다. 왜?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에는요, 술도 못 마시게 해요. 그러니까, 터키 같은 나라 가면 술 못 먹어. 그러니까 술 안 먹지, 뭐 마약 하면 죽인다니까. 네. 사형이야. 그래서 다시 살아났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야. 이거를 집으로 보내줘야 되냐, 다시 사형을 시켜야 되냐. 다시 사형을 시키려니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 왜? 사형은 완료됐어. 그 사람은 뭐요? 법적으로 이미 죽었어. 사형 벌을 받았어. 그리고 냉동칸에서 깨어나가지고 죽었다가 깨어나가지고 마약한 일은 없어. 그래가지고 이제 옹금파하고 강경파하고 국론이 분열된 거야. 그놈의 새끼 다시 죽여버려야 돼. 이 거룩한 우리 이란에서 마약을 하던 죽여야 돼. 그럼 이제 옹금파에서 뭐라 그래요? 죽였잖아. 법적으로는 벌 받았어요, 안 받았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안 돼. 죽을 수가 없어. 그래서 막 죽이라는 국민들, 죽이지 말라는 국민들, 이래가지고 데모를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온 세계 방송이 되고,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그게 별로 안 알려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란의 국가 최고 종교 지도자가 결심을 한 거예요. 이것은 알라 신의 어떤 섭리가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은 살려주자. 그래가지고 조용해졌어요. 그 사람 아직도 살아있어. 이게 한 7, 8년 전인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자동 소생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대의학적으로도 어떻게 유명해져 버렸어.
자동소생. 그 우리 한국말로 자동소생 현상. 그러면 누구든지 다 이해를 하는데 미국말은 이 말이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써요. 오토 리서시테이션 페노메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예. 근데 이 미국 일반인들이 이게 어려운 단어라서 무슨 소리인지 몰라. 그래 이걸 바꿨습니다. 자동소생 현상이라고 부르다가 요즘은 나사로 증후군이라고 바꿨어. 아시겠죠? 왜?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 보면 나사로라는 청년이 죽었다가 뭐예요?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살려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무엇을 주신 거다? 생명을 주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와, 그 생명, 성경에서 죽은 사람들 살리는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이 뭐가 실제로 존재하는 거구나? 생명이란 게 존재하는 거구나. 이야, 놀랍다. 이 생명이란 게 없으면 뉴스타트도 없어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의사로서 이상구라는 한 인간이 의사로서 우리 인간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알고 보니까 뭐예요? 생명이야. 그런데 그 생명의 존재를 의과대학 다닐 때 하나도 배운 게 없어. 생기로 살아있다고 안 가르칩니다. 어떻게 살아있다? 그냥. 그냥. 그거는 핸드폰이 전기 없이도 뭐예요? 그냥 살아있다. 그 비과학적이야. 생명이라는 것이 진짜 과학이에요. 그래서 저는 뉴스타트를 생명의학이라고 부릅니다. 생명의학. 네, 네. 이 생명은 초인간적인 에너지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들끼리는 생명을 주고받고 할 수 없어. 그래서 생명이 있다는 말은 결국 무조건적 사랑이 있다라는 말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존재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게 딱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와. 여러분, 이제 산책하실 때도, 생명이 있구나. 하나님, 제가 생명을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쑥을 극복하고, 네, 생각을 받아들이도록, 사각보다, 사각은 거부하고, 네, 생각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여러분이 마음으로, 기도는 여러분, 저는 똥 누면서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이 뭐 화장실에서 기도하면 안 들어주고, 뭐, 교회당에서 기도해야 들어주고, 그런 분 아니에요. 조건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생명 주시는 분으로 그 무조건적 사랑으로 여러분이 아시고 한순간 한순간을 마음속에서 기도하시고 살아가시면 자연 치유는 저절로 어떻게 유전자 차원에서는 저절로 회복이 돼서 암세포도 어떻게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타트는
최첨단입니다. 아시겠죠? 예. 네. 생명의학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으로 치유된다는 거니까. 죽은 사람도 어떻게 살리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울증, 소화불량 이런 거 문제 없어. 아시겠죠? 뭐, 암도 났는데. 예. 네. 그래서,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예. 네. 생명이 있습니다. 예. 네. 이 생명이 있어요. 네.